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그 리더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지를 그 기전을 밝힌 거죠. 그 기전을 예, 밝힌.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암제 분야에서는 예. 저희가 세계 최초예요. 한마디로 지노맨 컴퍼니는 이런 회사다. 네.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시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신규 타겟 면역 예. 항암제라는 것도 전혀 다른 분야인데요. 네. 두 가지 분야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도 하나 하는 게 있고 네.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네. 지노맨 컴퍼니에서 배지수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대표님들이 또더 계시더라고요.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하고 예. 배지수, 박한수 이 둘이서 이제 그 공동으로 같이 창업을 했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홍유석 대표님을 모셨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홍유석 대표님을 이제 제일 연장자시고 예.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총괄 대표로 모셨고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더그그더 오퍼레이션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 박한수 박사님은 이제 연구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3인 체제로 가고 있고요. 박한수 박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졸업을 하고 네. 임상을 하지 않고 이제 기초과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생화학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연구 경력을 쌓으면서 네. 있었고 저는 그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좀 의사보다는 좀더 저도 좀 비즈니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A를 이제 미국에 가서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베인앤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일을 하다가 와,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그렇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MBA 네. 갔다가 컨설팅 회사를 간 의사 선생님.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MSD라고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도 좀 네네네. 근무를 하고 MSD.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경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박한수 박사가 하루는 이제 아마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지나서 였죠. 그 시점에 2015년 정도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이제 쭉 보스턴에서 연구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큰 산업이 될것 같다. 이쪽에 사업을 하고 싶다. 저보고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돼서 의기투합이 돼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배지수 대표님 조금 돈 있는 거 알고.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네. 사업을 끌고 갈 때는 또 연구자 혼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좀 있고요. 연구자와 좀 네, 경영을 할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회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었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홍유석 대표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예. 예, 많이 성장했어요. 지노맨 그래서 저희 컴퍼니가 회사가 이게 예. 살짝 되게 흘리시네요. 예, 그러니까 흘린다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은 저희의 열정과 예. 열심과 뭐 이제 또 저희의 뭐 이런 걸로 회사를 키워왔는데,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예, 왔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 그 미국 쪽의 사업도 많아졌고, 미국의 자회사도 지금 많아졌고, 미국 쪽에 관리할 일도 많아졌고, 또 미국 쪽의 파트너들, 뭐 유럽 쪽의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도 그러니까 그 공동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좀더 글로벌 역량이 있으신 분, 좀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 경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홍유석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게 영입을 됐어요. 예. 하신. 일단 그 지노맨 컴퍼니 얘기를 들으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네.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은 이제 미생물이라는 뜻이고요. 네. 지놈이라는 말은 이제 그 미생물의 유전자란 뜻이죠. 예.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친 말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결국은 이제 유전자 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네. 우리 몸에 세균들이 이제 많이 같이 살거든요. 예. 같이 세균부터 좀더 설명을 하면은 저희 같이 남자 성인 정도 되고 한 75kg 뭐이 정도 되는 네. 체중을 가진 사람이 네. 우리 몸에 세균이 한 5kg 정도가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세균이요? 예. 세균이 5kg라고요? 75kg에? 네. 대표님만?
아, 일반 사람들이 다 그 정도? 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세균들이 살 때,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세균들이 살면은 병균을 생각을 했었고요. 예. 세균들은 다 병균이다, 더러운 거다. 네. 내지는 또 이제 정상 상재균. 그래서 병균은 아니고 그냥 기생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세균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또 그 유전자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세균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세균을 더 세부적으로 그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는데, 네. 세균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균에서 우리 몸에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이라면, 그렇게 예. 인간이 진화를 해왔다면 얘네들이 그냥 기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다. 사람 몸에 뭔가 기여를 하지 않겠냐.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다. 예,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같이 살도록 진화를 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세균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건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세균에서 사람 몸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네. 그거를 약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는 사람은 그 세균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세균이 특정 세균이 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세균을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아, 네. 이게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뭐 플랫폼화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미생물학자들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미생물학자들의 네네. 어프로치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거 자체가 미생물 유전자.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는 저나 박한수 박사는 둘 다 의사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임상적인 어프로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그 세균을 이제 약의 후보 물질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그 리드라고 하는데 네. 약의 후보 물질로까지 만들어내는데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섞여서 예. 이제 지노클 M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지노클 M. M. 예.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는 세균의 뱅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그 세균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이 세균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어떤 효능이 있네, 그 세균의 효능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약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쓴다면 저희는 그 세균의 뱅크도 있지만 네.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데이터예요. 환자들의 데이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학병원이니 삼성병원이니 아주 좋은 병원들 많고 임상 네. 수준도 되게 높거든요. 네.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예. 치료를 하다 보면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면 어떤 환자들은 효과가 잘 됐고 네. 그래서 그 치료 반응이 좋아서 예후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네. 어떤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치료가 잘 되고 네. 어떤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두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와 그 환자들의 대변 네. 대변 샘플들을 받아가지고 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한테 특별히 더 많은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좀 결여된 세균들이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치료제로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그런 어떤 공통 부모를 찾아내가지고 네, 네. 이게 혹시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를 예. 연구하기 시작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균들을 찾아내고 그 세균을 갖고 이제 그 분석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 플랫폼의 하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성이고요. 네. 또 오른쪽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요게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라고 써놨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세균을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네. 동물 실험까지 해서 다 이제 그 효과가 있겠네라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균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또 다른 얘기예요. 실험실에서 생산할 때하고 대량 생산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좋은 세균을 찾았지만 이게 막상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그게 그 효능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 가지고 있게 키워냈느냐 세균을.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보통 신약 개발 회사들은 다 그래요. 그런 그 생산 과정을 생산의 예. 그 프로세스를 네. 그 CMO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해 주는 공장들 네. 회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외주를 줘서 거기다 맡겨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CMO 회사를 또 미국에 있는 회사를 하나 샀어요. 네. 인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O의 그 기술이 저희 회사에 내재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CMO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했을 때도 그 처음에 그 효능을 유지하게 그리고 더 잘 나오게 만드는 생산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또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있는 세균을 발견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연구실에서와 같은 효능? 네. 효능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효능을 네. 나타낼 수 있게끔 대량 생산하는 것까지가 갖춰져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휴먼 POC라고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을 해놨는데 네. 예, 휴먼 POC라는 개념이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동물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약이 100개라고 하면은 네. 이 약이 임상에 들어갔을 때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임상 시험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네. 거기서 그 100개가 다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동물 실험에서 이제 동물 실험은 동물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죠? 근데 그 동물에서 좀 더 사람하고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에 관여되는 약을 만든다. 네. 그러면은 동물 쥐에서 혈액의 면역 세포들을 쥐의 혈액의 면역 세포들을 사람의 면역 세포로 다 바꿔 끼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사람의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는 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테스트를 해 보면 좀 더 사람에 가까운 환경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면역 세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쥐의 피를 다 사람의 피로 바꿔 끼는 거. 갖다 바꾸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들을 바꿔 주는 예. 거예요. 또 하나는 쥐의 장 속에는 또 변이 차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쵸? 근데 사람 몸속에 들어 사람 변이잖아요. 네. 사람 변으로 쥐의 장 속에 있는 변을 바꿔 주는 거죠. 상상은 하기 싫지만 예. 그 계속 대표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손 씻고 오셨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또 쥐에서 실험을 했지만 이게 보다 사람이 더 가까운 그 환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은 쥐에서 실험을 했을 때 100개가 효과가 있었던 게 사람한테 가서 30개가 효과가 있다면은 예. 이번에는 이거를 40개, 50개, 60개로 이렇게 확률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방식들을 또 많이들 개발을 하고 그런 걸 장착을 해 나가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그 후보 물질로 나온 후보 세균들로 나온 것들이 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첫 번째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해외에 팔리더라도 네. 예, 그래도 또 그 이후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파이프라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약이 된다라는 건 해외에서 보여준 이미 보여졌죠. 예. 그게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가 나온 건지 지금 두 개 현재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품목 허가까지. 그렇죠. 그래요. 예. 국내에서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그 리더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나라가 바이오에서는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지만 네. 그래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산업에서는 네. 저희가 초창기부터 상당히 열심히 투자를 해왔고 또 열심히 달려왔고 해서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나 또 이 다른 그 저희 회사 말고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 글로벌리 탑 레벨에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노맹 컴퍼니에서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GN001이라고 해서 001. 예, 제일 첫 번째 001. 그게 예.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예, 예. 세균으로 항암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위암과 담도암 두 가지의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암은 지금 얼마 전에 중간 평가를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중간 평가. 예, 예. 중간 평가를 발표를 했고 네.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네. 암 세포가 객관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예,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담도암은 조만간 저희가 이제
임상에 진입을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그럼 뭐 그것도 뭐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위암에 이제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인가 뭐 예. 그 근방의 사이언스에 아주 그냥 대단한 논문이 하나가 충격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키투르다니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옵디보니 이런 네.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 쥐에다가 암세포를 심어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암세포가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 암세포를 심어놓으면 암이 쫙 자랄 텐데 예. 거기다가 키투르다나 뭐 이런 그 면역 항암제들을 예. 투여를 해주면 암세포가 못 자라거나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쥐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점프리 마우스라 그래서 점이라는 게 세균이거든요. 네. 점프리 마우스니까 뭐냐면은 세균이 없는 쥐. 네. 쥐를 이제 항생제를 막 먹여가지고 예. 몸에 세균을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아. 그리고 그 쥐에다가 암세포를 심어주고 예. 암이 자라게 한 다음에 거기다 면역항암제를 주면 네. 면역항암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쥐한테 세균이 있는 쥐는 예. 면역항암제를 주면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나타나서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아하. 세균이 없는 무균쥐는 예. 면역항암제를 줘도 암세포가 안 줄어든다. 아.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역이라는 것이 작동하도록 세균이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 몸에 면역을 암과 싸워주는 면역을 부스터를 그러니까 확 활성화시켜주는 줘서 이제 암세포를 줄어들게 할 텐데 네네네. 그 기전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 중간에 세균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단서가 되겠죠. 그게 2012년 사이언스지 예, 예. 논문이 발표되면서 예, 예. 뭔가 충격을 던져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예. 어떤 세균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찾아내야죠. 예. 그걸 찾아낸 게 저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쥐에서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갖고는 부족해요. 아 그럼요. 예.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얘가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국적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죠. 예, 예. 그래서 네. 제일 왼쪽에 사람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은 네. 세균이 장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네.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수많은 분비물들을 내요. 와. 세균이 이제 분비물들을 쭉 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분비물들 중에 세균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세균과 효과가 없는 세균이 있다면 네네네. 효과가 있는 세균이 분비하는 분비물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야.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블럭을 해보는 거예요. 블럭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암세포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블럭을 해보면 찾을 수가 있겠죠. 나눠봐야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세균이 분비하는 그 대사물들 메타볼라이트 네. 이런 것들 중에 암을 줄여드는데 효과가 있는 애들을 찾아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이것도 저희가 사이언스에 그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아 이번에는 지노맨 컴퍼니가 사이언스지 예, 예. 논문을 발표한 예, 예, 예. 뭐 이거다 이 세균이 우리가 찾았다 이거예요? 예예. 예. 아 세균을 찾았다가 아니라 이 네. 세균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지를 아, 그 기전을 밝힌 거죠. 아, 그 기전을 밝힌. 예,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암제 분야에서는 예. 저희가 세계 최초예요. 그 기전을 밝힌 게 예, 그렇게 됐고, 오. 그게 또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7개의 그 대사물을 찾았는데 네. 한 2년 사이에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돼서 지금 상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메타볼라이트가 뭔지를 찾고 그 기전을 좀 더 그 규명을 해놓은 게 조만간 저희가 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혼자만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랑 그럼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임상도 면역 항암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투여라고 하죠, 그거? 네, 콤보. 병용. 콤보. 병용요법. 네, 병용요법. 예. 그래서 독일 머크사에서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중에서 네. 이제 몇 개 안 돼요. 면역 항암제가 한 7개 정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잘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마켓 쉐어가 제일 많은 게 키투르다. MSD의 키투르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독일 머크에서도 이제 아벨로맙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위암 임상은 아벨로맙 독일 머크하고 같이 병용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도암은 MSD의 키트루다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임상 이상 위암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OC를 확인했다. 이렇게 POC.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의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이죠. 보여준 거죠. 그거는 뭐랑 혹시 병용했던? 그건 아벨루맙. 그러니까 독일 머크의 아벨루맙. 예. 머크의 아벨루맙. 네. 그러면 아벨루맙도 위암 면역 항암제? 아벨루맙이 위암으로 아벨루맙 단독으로 위암에 임상을 했었어요. 네네네.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4% 정도, 그러니까 그 뭐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걸로 되게 적게 나왔어요. 이제 반응률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워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효능이 있지 않, 그러니까 효능을 입증한 데 실패한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아벨루맙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컨비를 했더니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훨씬 높게 잡았어요. 유효성을 입증하려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간 결과 지난번에 발표했던 중간 결과에서는 21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제 그 효능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반응 지표가 그 두 명 이상 나오면 10%잖아요. 네. 근데 10%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모수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예. 어쨌든 그 두 명 이상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중단하는 걸로 그리고 넘어가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중간 결과에서는 그 기준이 있었고 일단 그건 넘겼어요. 넘겼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신감을 주는 그런 데이터를 좀 얻었었고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 이상 반응이 있는 거를 성공 지표로 저희가 삼고 있고요. 네. 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요거는 근데 3상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요. 임상 2상에서 이제 지금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고 네. 이제 최종 결과에서는 기준이 18%예요. 근데 그건 임상 이상의 최종 결과고. 예, 예.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3상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임상 이상을 이제 지금 근데 더블 블라인드로는 해야 될 거예요. 예. 아, 위약군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임상 이상을 좀 더 심화해서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3상 가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게 제일 앞서 있고 제일 뭐라 해야 되나 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 임상은 그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건가요? 네네네. 한국에서? 네. 해외 임상은 아니고? 네네. 그 이유는 일단 한국의 그러니까 암 쪽에서 온콜로지라고 하죠. 이제 항암 쪽에 한국의 임상 수준은 되게 높습니다. 네. 세계에서 아주 그냥 탁월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온콜로지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임상가들은, 그러니까 또 해외, 그러니까 그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에서 임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임상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해보셨고, 그래서 임상 연구에 대한 경험은 아주 높고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위암이나 담도암이 다 한국인의 호발하는 암입니다. 아 자주.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위암 정말 많죠. 정말 한국이 한국 일본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암 담도암이 치료제가 그렇게 3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간변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1차 치료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 그 뒤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도 봤고 한국인에 또 많다는 것도 좋은 방법, 좋은 아주 방법이고요. 접근. 예, 접근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잘 알고 있죠. 위암에서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또 작용한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요구르트도 뭐 이제 그 광고도 많이 했었고 예. 지금도 건강검진에서 이제 아, 보면 이렇게 위암에서 그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으면 그거 박멸시키는 치료를 그렇죠. 약먹으러 하죠. 하라고 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위암 자체가 세균과 관련돼 있는 암인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소화기라는 소화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암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네. 뭔가 세균을 활용한 네. 마이크로바이옴 방식에 접근이 더 좋은. 네. 아, 그러면 혹시 잘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방에 이렇게 임상 2상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봐왔던 거는 아니고 그 중간에 뭐 임상이 종료되거나 아, 예, 예. 뭐 한 방에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물질 이름이 001이어서 001을 가지고 처음에 예. 이제 그 우리가 해외에서도 임상을 했었어요. 네네. 임상 1상. 네. 임상 1상을 했었는데 그때의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임상 2상에서 네. 그러니까 임상 1상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 임상 2상에서 이제 그 임상 1상의 목표는 뭐냐면 네. 안전성과 저기 그 내약성이에요. 안전성과 내약성. 예. 예. 그러니까 뭐 약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 안 일으키는가.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잘 그러니까 사람이 잘 견디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임상 1상을 해서 그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임상 2상에서 이제 치료를 직접 보는 거 효능을 봐야 되는데 네. 최대한 어느 용량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맥시멈 용량을 찾는 것도 임상 1상의 네. 그 목표였거든요. 예. 그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었고 네. 중간에 달성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의 변화들을 보니까 임상 1상은 좀 더 이렇게 그 고형암에서 여러 암종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네. 저희가 이미 이제 임상 1상에서 달성할 건 달성을 한 상태에서 그 시장의 이렇게 변화 상황을 보니까 위암과 저기 담도암 이쪽이 그 시장성이 더 좋겠다 이런 확신이 좀 더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머크 쪽하고 합의를 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일단 목표 요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거에서 일단 접고 네. 그 위암과 담도암에 집중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혹시 그 다른 후보 물질도 있습니까? 아까 파이프라인 뭐 몇 개 보여주셨는데 예예 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또 저희가 인디애나폴리스 미국에 네.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죠. 네. 예. 그 회사에서 자폐증 쪽의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폐증 치료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일 거예요. 작년 한 상반기에 임상 1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임상 2상을 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저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저거를 이제 세균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다? 네. 어떤 개념이에요? 예. 워낙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지금 이제 그 승인이 된 약들은 예. 전부 소화기 질환 쪽의 약이에요. 예. 그래서 C. 디피실 감염이라 그래서 네. 만성 설사 질환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승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페링사하고 세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두 네. 회사가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첫 번째의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세균이 네. 우리 소화기관에 제일 많이 네, 살고 제일 있으니까 거니까. 거기가 제일 흔 이제 제일 그래서 처음에 1세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은 그 소화기 질환을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 이후에 이제 나온 회사들이 저희 같은 회사들 항암 쪽을 하거나 또 제가 또 초창기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학회를 가서 쭉 봤을 때 하나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 뇌질환을 세균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뇌질환을 건드릴 수 있을 거다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자폐증은 자폐증이라는 그 좀 약간 병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아마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예.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폐증이 저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증 그쵸, 아이가 그쵸, 그쵸. 자폐증이지만 또 상당히 또 똑똑한 아이죠.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주변의 그 변호사들이 정말 이렇게 그 자폐증 아이를 잘 서포트하면서 걔를 또 활용도 하고 부족한 것도 옆에서 메워주고 참 그래서 참 저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네. 실제로 자폐증 아이들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또 다르죠. 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자폐증 예. 아이들이 이제 예, 그 가진 질환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니까 가족한테도 상당히 이제 힘들죠. 부담이 버든이 많은 그런 질환인데 자폐증의 이제 근본 그러니까 병리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뭐 여기 보면 제가 증인 뭐 마라톤 그것만이 내 세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다 이렇게 포스터 영화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네네네. 저기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폐증 아이가 앞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죠. 그렇죠. 예, 저게 자폐증의 이제 키 증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볼 때와 네. 사물을 볼 때 차이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사회적인 소통.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막 막 이렇게 해주고 호응도 해주시고 네네네. 이러면 얘기하기가 더 편하고 그렇죠. 예, 또 뭐 눈 맞추면서 가끔씩 해주고 이러면 네네네. 또 편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표정과 이런 호응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폐증 아이들은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 거울 신경이요. 거울 신경. 거울 신경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의 어떤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네. 잘 못 울어요. 아무리 슬픈 드라마를 봐도 잘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안 울어지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울었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들 보니까 잘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냥 슬프긴 하지만. 네네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웃겨요.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데 내용을 모르고 막 설거지하다가 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드라마 같이 보자 이러는데 거기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바로 울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왜 울지? 네네. 네. 근데 그 여성들한테 더 발달돼 있는 기능인 거죠. 그게 거울 신경이거든요. 약간 모르게 공감 능력이라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는 표정을 지었을 때 네. 저 표정과 내가 저 표정만 갖고도 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슬픈 감정이. 네, 그럼 울어지는 거죠. 거울 신경을 자극하고 요 사회적인 소통을 자극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아마 상당히 관여할 거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라면은 옥시토신이 거기에 관여할 거라고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옥시토신이 먹는 약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현재 옥시토신은 어떤 데서 쓰이냐면은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 호르몬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분만 할 때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제제로, 혈관에다가 주사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자폐증 애들한테 매일 혈관주사를 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일단 얘네들이 하프라이프가 너무 짧아요. 뭐냐면은 몸에 들어갔다가 30분 안에 싹 다 배설돼 나가버려요. 아, 먹는다면? 예, 먹는다면, 또, 먹는다면도 그렇고, 혈관주사를 놔도, 이 하프라이프가 너무 되게 짧아서 그냥 다 배설돼서 나가버려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예.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먹었다는 얘기는 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얘가 뇌로 전달되는 그 전달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아유, 그렇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다 알지만, 드러거빌리티, 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정의 기술을 또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균을 먹고 그 세균이 장에 정착을 해서 그 세균이 뭔가 그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뇌로 그 전기신호를 올려서 네. 옥시토신 분비 센터를 자극을 해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동물 실험 데이터 있을 때 전임상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임상 1상은 원래 네. 정상인을 대상으로 보통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네. 이제 환자한테 검증도 안 된 약을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 약간 뭐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일상은. 예, 예.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상 1상은 보통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항암제는 약 자체가 되게 독성이 강하거든요. 항암제는. 예.
정상인한테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암 환자분들은 이제 그니까 그 어쨌든 그 생사를 지금 예, 예. 예, 그 기로에 놓이신 분들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예. 좀 독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신약에 이게 들어가서 이걸 시도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렇죠. 지푸라기라고 잡아야 되니까 예, 그런 예. 게 니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또 윤리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은 임상 일상부터 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보통 이 프랙티스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이 자폐증 환자도 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그 권고사항이었는데 FDA에서 자폐증 아이들은 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를 일상에 모집을 해서 보면은 예, 예. 일상의 목표인 그 안전성과 예. 내약성 플러스 아하. 효능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면은 저희로서는 되게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폐증 환자를 리크루팅하도록 이제 그렇게 FDA하고 아, 협상을 하고 일상부터 그냥 바로 자폐증 환자에게 네. 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투약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던 거. 네, 했던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 30명의 환자들을 모았고요. 30명의 네.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파인랜드3라고 하는 이제 그걸 뭐냐면 자폐증 환자분들의 네. 그 증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료예요. 그 평가 결과가 상당히 그 개선되는 그 상당히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특히 상위 6명은 좀 과하게 그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 과하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네. 1표준 편차를 벗어날 정도로 그 지표의 그러니까 그 개선도가 올라갔던 그런 자료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네. 자폐증 환자가 뭐 눈을 마주쳤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이제 그 바인랜드 스코어는 네. 의사가 전문가가 네. 환자를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게 바인랜드 스코어고요. 좀 저 그 이제 전문가의 주관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더블 블라인드지만 네. 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단 그 바인랜드 스코어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네. 좀 더 생리적인 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좀 더 얻고 싶어서 네.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환자 아이들한테 이제 컴퓨터 화면에 네. 사람 얼굴과 예. 무의미한 자극을 무의미한 그림을 예. 투투투투투 이렇게 옮겨다녀요. 네네네네네. 컴퓨터 화면에서 예.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정상인 아이들 같으면 네. 사람 얼굴에 이렇게 눈이 따라간다고요. 아,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아이 트래킹을 하면 사람 얼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폐증 애들은 그 두 개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약을 투여를 한 아이들한테서 사람 얼굴에 그 눈이 따라가는 그 확률이 네. 30%에서 한 50%까지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 스트롱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인데 사실상 네. 어떤 그 이상의 가능성까지 본 네. 그 의미가 있네요. 네. 물론 이상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일상이 네. 끝난 이상 끝났습니다. 그런 거고 그럼 이상은 지금 어떻게 이상은 이제 훨씬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왜 사람 데이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네. 이상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적어도 100억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을 확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안전성이나 내약성만 갖고 확신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네. 이제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그 환자 데이터가 효과 개선이 되는 걸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진짜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정도의 데이터라면 임상 이상에서 N 수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검증이 될까 이런 걸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예. 우리 옛날에 정석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P와 Q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때는 N을 뭐 몇백 명을 모아야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이런 거 뭐 네. 계산하는 예.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 쓰이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상을 계획 끌어가고 네. 계시는 거고 시기적으로는 혹시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 시기적으로는 금년 안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좀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 것이다. 네. 네. 예. 어 그래서 YCM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돈 땡기시려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냐면 이제 사실 네. 상장을 해서 뭐 임상을 또 열심히 하고 그 의미가 또 거기 있는 거잖아요. 자본을 조달하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공시 사항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막 자본은 계속 또 필요하실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 자회사에서 별도로 또 펀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희 본사는 아니고. 인수하는 회사가 또 있네요. 네. CDMO. CDMO. 예. 리스트랩스라고. 리스트랩스. 네. 리스트 레버토리죠. 레버토리스. 예. 아유, 뭐 하나같이 이름이 다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왜 인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보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케미칼 같은 약이면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CDMO로 넘겨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하고 뭐 이런 네. 과정들을 물론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도 해보면. 네. 동물 실험과 전임상 단계와 이쪽의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임상으로 갔을 때 대량 생산을 하고 임상 시료를 개발을 하고 할 때 이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이 효능이 지속 그러니까 진짜 그 전달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세균이라도 어느 배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같은 세균이 자랄 거라고 봤는데 엉뚱한 네. 놈이 자라고 있던 막 이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도 뭐 어느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듯이. 그렇죠. 예,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참 이 생산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정말 승부를 보려면 그리고 이걸 진정성 있게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생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랩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의약품 레벨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한 7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 얼마 안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회사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잖아요. 장내 세균 뭐 예, 이렇게. 예. 네. 예. 그건 다 식품 레벨로 개발을 그러니까 생산을 한 거라서 이제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약의 레벨, FDA에서 약의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CMO는 네.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한 7개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이제 다 어디 있냐면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인지 공통점이 있죠. 지금 얘기한 나라들이 다 뭐냐면 어디 뭐 요거트가 발달한 그렇죠. 나라인가? 예. 아, 그렇죠. 낙농업이 전통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죠. 아, 낙농업. 예,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인수한 회사는 미국의 산호세에 있는 회사고요. 네. 거기서 4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스탠포드 뭐 이렇게 버클리 이런 데 박사님들이 네. 이제 창업하시고 키워왔던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왜 그 여러 회사들을 검토를 하다가 리스트랩스가 산호세에 있는 거기 땅값 엄청 비싼데 그렇죠. 네, 땅값도 비싸고 인력도 비싸고 예,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거기 짓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43년 이미 역사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 얼마에 인수하십니까? 300억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0억 정도를 들여서 한 60% 지분을 인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도 미국을 갔냐? 네.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려면 네. 결국 의약품은 미국 FDA하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FDA의 기준과 이런 거를 제일 잘 그 규격에 잘 부합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 여기서 뭐 네. 제가 이제 뭐 견제구를 던지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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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구를 좀 던져볼게요. 네. 이게 사실 잘 되면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회사 진짜 자신감 있나 보다. 네. 이거 진짜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CDMO도 인수하고 뭐 막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실제 양산까지 막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몇몇 회사들이 안 좋은 사례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좀 막 헛돈 썼고 외국에다가 이상한 돈 낭비했고 결국 주주들의 피 같은 돈 날려 먹었고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있고요. 아, 실토를 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진노맨 컴퍼니는 분명히 대표님이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을지. 설득이라기보다요. 결과가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 이제 실패하면은 후자 쪽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예. 예.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닥이 혁신가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네, 네.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진솔되게 투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정말 이거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거 이 약을 진짜 개발을 해서 이걸 약을 만드는 그 자신감과 또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네. 이 CDMO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저희의 포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포석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저 시간 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와 이거 그러니까 뭐 현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제 뭐 이런 금리 오르고 과한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참, 밤에 참 못 주무셨겠네. 뭐 그런데 어쨌든 그 공장이 지금 또 잘 돌아가고 있고 그 회사가 매출도 좀 잘 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여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 매출이 좀 나고 이익도 좀 올리는. 그리고 기술력도 훌륭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이런 게 어려워져 있을 상황에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그 CDMO 이 사업과 저희가 지금 이제 시너지를 좀 잘 만들어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더 좋은 그 선 그러니까 그 더 그 좋은 경쟁에서의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개발하시는 치료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항암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폐증 치료제 그 두 가지가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가능성 있게 보는 것들은 저희가 여성 건강, 여성 질 건강 쪽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또 괜찮은 후보 물질들도 있고 또 그 소화기 질환 쪽에서도 또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001과 SB121 그래서 이제 항암제와 그 자폐증 치료제에 이거를 먼저. 성공시키는 게 훨씬 저희한테 큰 과제고요. 이 플러스 이제 저희가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이쪽 분야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분야가 있죠. 면역 항암제요?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 그렇죠. 그 자체를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완전 별개예요?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고요. 항체 신약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항체 신약이죠. 뭐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요건 아주 조금 더 미래에 어쩌면은 그 비즈니스 성과는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성과라는 게 이제 딜, 뭐 라이센싱 아웃 뭐 이런 걸 텐데 오히려 여기서 더 먼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분야는 그러니까 그 전임상 단계에서도 활발하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라이센싱 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좀 무르익은 저희 연구의 진행 상황도 좀 그런데 준비가 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요 설명을 좀 드리면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제 뭐냐. 옛날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항암제라 그러면은 화학 항암제 시대였어요. 화학 항암제라는 건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가보면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머리카락 빠지고 설사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사람이 견디기 힘든 비참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 그게 1세대 항암제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온 게 표적 항암제.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에 딱 가서 때리는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하는 그래서 왜냐면 이제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암세포 말고 정상세포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표적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암세포로 약을 끌고 가서 거기서 때리니까 네. 이제 좀 더 부작용이 없는 이런 치료제들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네. 환자가 네. 병원에 와서 입원도 안 하고 예. 외래에서 주사 2주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고 집에 가서 자기 라이프를 살아요. 예. 근데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1기는 수술하고 2기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3기는 항암 치료하고 4기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데 잘 살기가 어렵다. 뭔지 뭐 항암 치료해서 6개월을 뭐 좀 더 길게 연장하면 다행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맞아요. 면역 항암제 시대가 되면서 암 4기인데도 완전 관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시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부작용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이죠. 대단한 혁신이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면역항암제 거기에 이제 PD-1과 PDL-1이라고 하는 그 축을 뭐 블럭을 하는 항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약인데 그걸로 치료를 했을 때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네. 80명은 여전히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에서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80명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없으니 언맷 니즈가 있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암세포 위에 PD-1이 있고 T세포 위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를 중간에 블럭을 해주는 항암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PD-1과 PDL-1 말고도 암세포에는 단백질이 한 4,000개에서 뭐 만 개 막 엄청나게 많고요. 네. T세포 위에도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또 있지 않겠나? 네.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는 거를 저희가 상당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외선이 많은 날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요. 요새 자외선 쬐지 말라 그러잖아요. 암 걸린다고. 너무 많이 쬐지 말라. 예, 예. 자외선이 피부를 때리면요. 예. 피부에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아.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빛을 받으면 돌연변이, 예. 방사능도 그렇고 예.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요. 수시로 일어나요. 아. 그러면 암세포도 수시로 발병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네? 얘네들은 정상세포가 아니네? 딱 알아차리고 탁탁 해서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암이 발병하는 거로부터 예방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막 수시로?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 계속?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좀 현저히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암세포가 발병했는데 면역세포가 그걸 탁 잡아서 탁탁탁 못 죽여주면. 아, 그러면 그게 커지는?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암세포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생명체니까 네. 세포 자체가 생명체니까 네. 얘네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기전을 그러니까 T세포한테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 공격하지 마. 이런 시그널을 주는 식으로 암세포도 도망가려고. 진화를 하는 거죠. 예. 그게 PD-1, PDL-1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아.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는 자기 본분을 까먹어버려요. 아, 속이는. 네. 그럼 이제 암은 어떤 위장 크림을 바르는 거네. 그렇죠. 그럼 착 자라는 거죠. 아. 그걸 면역 관문 억제, 그러니까 면역 관문이라 그래요. 예, 이면 면역 관문. 관문. 예. 그러니까 면역이 시작되는 어떤 통과하는 문이라는 얘기죠. 네. 예, 예. 근데 그게 PD-1, PDL-1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한 약들이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건데 네. 저희는 그거 말고도 다른 신규 타겟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면역 관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고 아. 거기에 대해서 블럭하는 약을 블록하는 항체를 개발을 한 게 GINA-104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로 듣는 환자 20명이 아니라 나머지 80명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 언맷 니즈를 타겟팅을 하는 거죠. 또 뭐가 많네요. 개발하고 네. 계신 게 되게 많은가 봐요. 네. 111? 예. 104, 111. 예, 예. 111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한 5년 전, 7년 전 이럴 때 이제 암학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예. 면역항암제 얘기가 그냥 쫙 그러니까 아. 암학회에서 이렇게 이제부터 면역항암제다. 면역항암제가 대세야. 대세. 예. 그냥 모든 방마다 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네네네. 있었고 이번에 AACR이나 가보면요. 암학회. 네, 암학회죠. 예.
ADC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ADC요? 예, ADC. 드럭 안티 그러니까 안티버디 드럭 컨주게이트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무슨 뜻이에요? 안티버디니까 항체죠. 네. 그 드럭은 이제 그 케미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트는 이제 붙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체가 있고 거기다가 링커가 있어서 링커라는 건 뭐냐면은 항체가 있고 네. 항암제 독성 항암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항암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네, 링커라는 네. 걸로. 그게 이제 ADC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암제 자체는 독성이 워낙 심했잖아요. 케미칼. 네, 네, 네. 근데 얘네들 효과는 참 좋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케미칼식 접근은 뭐냐면 몸에 혈액으로 넣어주면 케미칼이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아, 쫙 퍼져.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를 더 때리지만 정상 세포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작용이 심한 거죠. 네. 근데 항체라는 게 뭐냐? 암 쪽으로 찾아가는 항체를 네. 찾아주고 거기다가 이 케미칼을 붙여주면 농도를 훨씬 그러니까 그 기존의 케미칼로 농도를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넣어줘도 암 세포에 가서는 그 농도가 충분히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데 돌아다니지 말고 너 나만 따라와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예, 그래서 공격 그러니까 그렇죠. 아. 정밀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링크에서 같이 이제 수갑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ADC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화 111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신규 타겟을 여러 개를 찾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플랫폼이 있고 네. 그래서 신규 타겟이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무슨 신규 타겟은 뭐냐면 암에서 유독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 네. 그래서 정상 세포에는 발현이 안 되는 단백질. 네, 네, 네. 예. 그런 걸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를 암까지 끌고 가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체들을 많이 개발을 해본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ADC라는 건 뭐냐면은 암 세포가 그러니까 ADC가 개발이 되려면은 네. 그 타겟이 어떤 타겟이어야 되냐면 암 세포에는 유독 많고. 네, 네, 네. 정상 세포에는 없고 네. 아니면 적고 그다음에 그 타겟이 그 항체가 붙었을 때 암 세포가 그 표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케미칼이 암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암 세포를 그러니까. 다 죽이겠죠, 그죠? 어. 네, 그래서 그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 세포의 유독 많으면서도 인터널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그 내재화 뭐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부로 이게 들어가주는 전달. 그런 전달해주는 네. 그런 기전이 있는 저기 항체 그러니까 타겟들을 열심히 찾은 거죠. 근데 이거 개념만 들어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걸 약으로 만드는 거는 네. 물론 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신규 타겟을 여러 개를 찾아놓고 네. 거기에 특성들을 자꾸 보면은 얘는 ADC로 개발하면 좋겠다. 얘는 케미칼로 그 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규 타겟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특성들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모달리티라 그러는데 그 이제 그 타겟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던 즈음에 스위스의 디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연락이 왔어요. 스위스의 디바이오팜. 디바이오팜. 예, 예. 네. 거기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 네. 강소 기업 정도 중견 기업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빅파마는 아니고 네. 중견 기업 정도 되는데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저 의과대학 때 학생 때도 배웠던 이제 케미칼 그 항암제인데요. 네. 그게 그 회사에서 개발을 된 그러니까 항암 쪽에서 아주 전통 있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1세대 항암제를 만들었던 예, 회사. 네, 네, 네. 그 회사인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고 자기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던 중에 그쪽에서 링커와 그 케미칼 네. 페일로드라 그러는데 링커와 페일로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신규 타겟을 붙여보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협력이 된 거죠. 아하, 네. 거기에다 신규 타겟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항체 모양이고요. 네. 제나라고 써놓은 게 네. 이제 GN에다가 안티버디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링커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케미칼 독약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쪽 기술은 AD 그러니까 저기 디바이오팜에서 개발을 하고 이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네. 암세포를 쥐에다가 이제 그 심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는데 전임상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예, 한 거. 예예예. 근데 저희가 그 진화 111에다가 요 AF라는 게 이제 링커 페이로드 네. 그러니까 걔네 걸 붙인 거란 말이에요. 5mm, 10mm, 20mm 이렇게 이제 용량을 쫙 올려가며 따라서 파란색 보면은 얘네들보다는 줄어들었죠. 근데 용량을 올리니까 이렇게 막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암세포 사이즈가. 아 용량을 올렸더니 암세포가 더 작아진다. 예. 효력을 보인다. 상당히 효능이 괜찮게. 물론 동물 실험에서.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전임상 단계, 네. 그렇죠? 훗날 네, 네. 할 수 있는 것들. 네. 요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네. 이게 제가 다 이걸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업로드할 때 한번 또 보긴 봅니다. 네. 야, 한 3년 이제 되네? 성장하지? 네, 네, 3년 차죠 이제. 3년 동안에 회사가 좀 그래도 성장했다라는 네.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 임상도 좀 이야기해 주셨고. 예. 네. 이 화면을 아마 저희 투자자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네. 제가 투자자님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기. 왜냐면 이제 상장 당시에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밸류도 너무 좋았고. 그때는 모든 기업들의 예. 주가가 거의 다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갔어요. 지금 거의 네.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예. 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러니까 근데 좀 하여간 좀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은 정말 제가 커요. 근데 그렇긴 한데 예. 그 과정에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있고 이러면은 예, 그리고 처음 경험해본 일이고 사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그 매니지하느라고 좀 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참 회사는 많이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 일단 그 상장 당시만 해도 저희가 네. 임상 1상 겨우 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임상 1상이. 근데 그 임상 1상이 잘 넘어가고 임상 2상 지금 중간 결과까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휴먼 POC가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을 한 때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독일 머크하고 이제 겨우 계약 맺어가지고 와 이걸로 이제 상장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MST 이런 회사들이 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네. 계약도 하게 되고 공동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디바이오팜하고도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진척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리고 또 그쵸 그 다음에 또 SB11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 이상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의 또 큰 성과고요. 그다음에 CDMO를 저희가 확보를 했다라는 것도 네, 상당히 좀 좋은 진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그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임상의 전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전임상에서 그 다음에 생산에서 그리고 임상과 이쪽에 이게 임상의 쭉 전주기적으로 네. 저희가 이거를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저희 바이오 기업의 태생상 네.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서 그렇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또 이게 CDMO 사업을 하나를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키워서 네. 좀 이제 한쪽에선 돈을 벌고 예. 그 돈을 번 거를 또 이렇게 임상 연구에다 나에 투자를 하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를 좀 이렇게 좀 기업의 영속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좀 만들어 놨다. 이런 측면도 저는 좀 되게 좀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팀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이 지금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의 레벨보다도 좀 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중견 제약 회사급의 그런 전문 인력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오히려 더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사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 이런 핑계를 더 댈 수도 있고 시장이 너무 나빠졌다 뭐 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뭐 할 말은 참 많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주주님들한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어찌 됐더라도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성과로, 저희의 실력으로,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만간 저희는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점 결과는 거의 다 뭐 임상, 뭐 몇 상 성공, 품목 허가, 라이선스 아웃, 네. 뭐 얼마의 계약 예. 막 이런 거 기대하시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요 예. 눈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아 그러세요? 예, 하는 거죠. 이야, 예, 맞춰야 예, 맞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고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예, 예.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회사가 보니까 화장품, 네, 건기식 이거 네. 하고 계시던데 사실 이게 그 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하다가 화장품 한다. 이거 욕먹기 딱 좋은 주제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신약 개발하다가 예. 뭐 돈 벌고 싶어가지고 생뚱맞게 화장품을 예.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화장품 자체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람 몸에 사는 데 있어서 어디 제일 많이 사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장이죠. 응가. 예. 응가를 가지고 화장품을. 아니죠. 변에 제일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 예. 피부예요. 아. 예. 피부에. 예, 예. 피부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세균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전 또 저희 와이프의 손을 보면 네. 와이프는 제가 참 이렇게 그 왕비병이 있다. 그러면 손에 주부습진이 심해요. 왕비병이라면서요? 네. 주부습진이 심한 사람들은요. 네. 물에다가 손 넣으면 설거지 좀 하면은 확 나빠져요. 아, 그게 왕비병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설거지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나쁜 남편이네요. 아니 아니. 나쁜. 아니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네. 결혼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내 얘기인가? 근데 이제 주부습진이 심해요. 아. 심한데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피부과 의사들 많거든요. 네네네네. 데려갔죠. 아, 근데 잘 안 낫죠. 그래서 예. 그 스킨케어를 하는데 예. 한 달에 한 50만 원어치 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손. 예. 스킨케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그럼 좋아져요. 피부가. 네네네. 좋아지는데. 예. 잠깐이죠. 설거지하면 바로 나빠져요. 그러니까. 예.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예. 그 주부습진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보세요. 저희 와이프는 50만 원짜리 케어를 받는데 한 달에 예, 예, 예. 엄청 강조하시네요. 예, 근데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저는 되게 싸구려 로션을 바르거든요. 예. 근데 손이 피부가 좋아요. 아, 이거 또 사람마다 타고 나는 게 다르니까. 예,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거기에서 또 세포를 연구하셨구나. 거기에 와이프는 이 세균 손에 있는 세균총들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자연적으로 세균총들이 살고 있고 얘네들이 분비물들을 막 내잖아요. 네. 그게 내추럴한 화장품인 거예요. 50만 원짜리 화장품 그 케어가 50만 원 몇 번째 얘기하고 계셔. 아까우세요? 아니 아니요. 내추럴한 그러니까 내추럴한 그 네.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화장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해 갔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그 피부에서의 화장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화장품이라는 거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피부 쪽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 중에 또 피부과 의사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젊은 여성들의 피부에서 네. 떼낸 세균들 피부에서 나온 변이 아니고 피부에서 나온 세균입니다. 그거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진짜 저도 네.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미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정말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보다 네. 그냥 타고 태어난 네. 타고난 사람 피부 미인이 짱이라고. 예, 예. 그거는 절대 못 이긴다고. 못 이깁니다.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피부 미인, 타고난 피부 미인에게서 세균을
공통적으로 예. 모아서 예. 이걸로 예. 화장품을 예. 만드는 예. 예.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많은 세균이 뭐냐 아. 이걸 찾아내고 아. 예. 그걸로 이제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출시를 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고요. 그게 유이크? 유이크. 유이크라는 의미도 뭐냐면 예. UIQ인데 그냥 예. 불어 느낌이 나게 유이크 이랬지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유익균을 썼다. 아. 유익한 균이다. 그래서 유익그죠. 혹시 오늘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갖고 오셨네. 네. 농담이고요. 네. 그거는 뭐 얼굴에 바르는 거 아니면 손 로션? 얼굴 손 다. 예.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그래도 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라인들을 계속 우리 친구들이 우리 팀 애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의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사모님의 어떻게 손 주부습진 상황이 그 바르고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광팬입니다. 저희. 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 확인은 그러면 예. 제가 예. 저희 와이프를 대상으로 예. 예. 광팬입니다. 화장품을 예. 보내주시면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아무튼 혹시나 더 남으시는 거 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스 보내 그럼 저희가 이거를 네. 제가 바르겠습니까? 네. 저희 와이스를 구독자분들한테 네. 보내드리지? 네. 그렇습니다. 한 10세트 이상 제가 드릴까요? 지금 챙겼습니다. 복귀리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챙겼습니다. 건기식은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건기식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이나 건기식이나 다 부산물들이에요. 저희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산물들인데 이제 그 세균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네네.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오는데 약으로 태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검증하고 왜냐하면 몇백억을 넣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검증하고 해서 이거 나온다는 자신이 있어야 약으로 태우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버리기 아까운 세균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그래서 이거는 식품을 개발하면 딱 좋겠다. 네네네. 그런 세균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출시를 한 게 이번에 그 리큐젠이라고 하는 거. 리큐젠. 예, 리큐젠이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 일단 개별 인정형 이런 거를 우리가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광고 문구에 쓸 수는 없다. 예, 쓸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장 건강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 쪽에도 저희가 내부적인 실험 데이터로는 상당히 좋게 많이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마케팅에 이렇게 딱 쓰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 개별 인정형 원료로 또 인정받으려면 좀 돈도 좀 든다고. 예예예. 예, 예.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기식으로는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아 제가 또 장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예.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눈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회사가 뭐 미래, 신규 타겟 뭐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돈 아닙니까, 돈? 네네네.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대표이사가 IR을 열심히 하러 돌아다니네? 그럼 결국은 돈 떨어졌나? 이 얘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지금 진우만 컴퍼니의 자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 그 번이라 그러죠. 소진 상황들을 예, 예.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도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저 작년에 펀딩을 할 때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상장할 때까지는 그때 2020년이니까요. 예, 그때는 참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다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이렇게 투자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은 좀 시장이 정말 많이 냉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저희 회사 인정을 해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 또 투자자분들이 계셨었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또 초에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과를 좀 그러니까 뭐 라이선싱 아웃이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돈 떨어지기 전에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돈 떨어지기 훨씬 전에 예. 그래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 회사는 그렇게 가면은 안정되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라이선스 아웃은 누구나 이제 계획하시고 꿈꾸고 하는 건데 이제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바이오 기업 대표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투자자분들도 그냥 너무나 이제 또 낙관 편향 빠지시면 안 되고 이제 검증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네. 또 괜히 이제 저희가 같이 엮이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2년치는 넉넉히 자금을 갖고 있다. 네. 그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임상 이상 들어가면은 돈 많이 든다고 했던 걸 감안을 했을 때의 포인트인 거죠. 거기는 또 자회사니까 거기는 또 별도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다 싶어요. 근데 자회사에서 자금 조달하면은 모기업에 또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지분 희석 안 되면. 저희 충분히 지금 지분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저기 또 그러니까 그 다음 외부 이제, 펀딩을 받으면 미국 되는. 쪽에서 펀딩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좀 만족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할 수가 없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때 상장 직후에는 그러니까 상장 그 무렵에는 뭐 1조를 넘겼던 시절도 있었고 그때는 좀 제가 철 모르고 너무 그러니까 교만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거의 막 이제 기분이 좀 구름 위에 있는 듯한. 그렇죠. 예, 그랬었던 것 같고요. 예. 예, 한 2년 동안 이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정말 이제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한 2,700억 3,000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마이크로바이옴에 그 비교할 만한 회사들이 또 주변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마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단 저희의 그러니까 사람에서의 결과, 네.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준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회사 시장에서 이 회사가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로 진짜 할 수 있어 마이크로바이옴 회사 아니야?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를 진짜 할 수 있어? 요거를 검증을 받는 시기는 라이센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저희가 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저희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가 그래도 금년 안에 저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동안 이렇게 저희 회사가 지금 보시면 네. 그래도 좀 자랑일 수도 있고 저희가 베스트 인 클래스가 없어요.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들 중에 다 퍼스트 인 클래스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최초로 혁신 신약. 예, 혁신 신약들이에요. 전부 예.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항암제 만드는 것도 지금 하면은 세계 최초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폐증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한다. 자폐증 신약이 없어요. 지금 자폐증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에서 자폐증이 아니라 그냥 자폐증의 모든 치료제 중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아주 퍼스트 인 클래스의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들도요. 전부 신규 타겟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퍼스트 인 클래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의 어떤 DNA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모한 겁 없는 뭐 이렇게 예. 도전 뭐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해왔던 것 같고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팀들이 또 그렇게 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어떤 뭐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이니까 뭐 인수해주면 감사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DNA가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이걸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이 회사의 문화나 우리가 그 레거시가 살 수 있는 이 파트너를 찾는 게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회사를 또 키워나가셔야 네.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지금 벌써 1시간 30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또 이해도 많이 됐고 예. 근데 또 분명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 1시간 반 안에 다 내가 이야기 못한 게 한 5시간짜리가 뒤에 있는데 이러실 수 있거든요. 뭐 그건 예.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혹시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혹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MBA 할 때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회사의 존재 가치가 뭐냐. 네. 그러니까 주주에게 극대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일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뭐 환자들한테 공헌하고 다 좋은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게 맞는 얘기 같은 게. 결국은 환자라고 환자한테 제약회사니까 이제 저희는 신약개발 회사니까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죠. 네. 그게 이제 우리 고객 환자는 우리 고객이죠. 예. 네, 고객한테 도움을 주면 결국 오는 건 매출인 거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잘 지내게 만드는 것도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래서 또 결국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밸류가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밸류가 가고 직원들한테 밸류가 가고 지역사회한테 밸류가 가더라도 마지막에 그 밸류를 다 주고 났을 때 남는 게 투자자 몫인 것 같고요. 그게 이게 셰어홀더의 몫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환자한테도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자들을 라이프를 개선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직원들이 또 지내기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또 지역사회나 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사랑받는 회사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존재의 목표는 그러니까 주주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주에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요. 저도 이 회사의 또 오너고 네. 근데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하고 네네. 좀 이렇게 면목 없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상황에서 뭐 시장이 더 좋아지고 전쟁이 끝나고 뭐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뭐 바이오에 또 어떤 훈풍이 불고 다 뭐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희 회사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이센싱을 하고 네. 임상으로 결과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저희가 운이 좋게도 네. 그때 바이오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네. 저희가 상장을 했는데 네. 좀 이른 시기에 상장을 했다는 감이 있어요. 그때 임상 1상 겨우 들어가기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상태로 상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임상 결과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또 라이센싱을 할 만한 그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도 연구도 많이 무르익어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좀 돼 있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